네, 브라질 경찰은 아주 그냥 한국인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역시 브라질 경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쨌든 저쨌든 아까 그 뭐냐 방송 끊겨도 저는 일단은 프로 정신답게 녹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어서 했던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시죠? 이게 지금 아까 방금 방송 끊기고도 찍은 녹방입니다. 녹화본이거든요. 이제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질 경찰과 아주 잘 놀았어요. 누가 수아콜 불렀습니까? 자, 그러면은 녹방비임한테 바톤을 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별게 아니고 이제 워해머 톨타워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BJ이자 유튜버인 약쟁이 비엠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할 것은 이제 워해머인데 워해머 톨타워에 대해서인데 아마 워해머 톨타워를 이제 동상적으로 뭔가 복음을 틀자. 복음을 틉시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보시면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워해머 톨타워는 이제 통상적으로 국내에선 살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역락이 걸려 있기 때문이지요. 잠시만요. 준비된 멘트? 나방일세 뭔 소리요? 자, 국내에서 분명히 워해머 톨타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워해머 톨타워. 하지만 절대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자, 워해머 토탈워. 워해머 톨타워를 검색하면은 하나가 나와요. 근데 막상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국내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다보다는 지역락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면은 이제 이거를 국내에서 살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국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국내에서 구입하는 법에 대해서 사기를 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한글 패치가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정말 멋진 게임이에요. 어떻게 한글 패치는 지원하는데 국내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이제 비경대 기밀 중에 한 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경대는 이딴 거 관계없이 저희가 예약 구매를 다 합니다. 참고로 저는 쇼군 돌타오는 북미 구독권을 사서 구매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 알아낸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방법이기 때문에 압니다. 혹시나 이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뭔가 많이 쓸 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에 PC 키퍼를 뚫어쳐먹 아, 맞다. 이거 PC키퍼를 뚫어쳐먹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건 있잖아요. 이 영상은 아까 이걸 쓰니까, 이게 브라질로 이제 IP가 올라가면서, 이게 방송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녹방을 찍은 겁니다.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먹기 위해서 쓰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에서 제 컴퓨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로그아웃을 해줍니다. 일단은 컴퓨터를 꺼서 로그아웃을 해줘요. 완벽하게 꺼놔야 이제 적응되기 때문에 꺼놓고 다른 것도 이제 필요 없는 프로그램 뭐 알약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끕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켜서 우리가 갈 곳은 북미가 아닙니다. 북미는 제가 이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곳이 있죠. 브라질로 갑니다. 오케이? 브라질로 간다! 자, 브라질 로그인 했고 지금부터는 방송 버퍼가 이빠이 걸릴 겁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인터넷 끊었다가 브라질로 왔기 때문에 방송 버퍼가 아마 이빠이 걸릴 겁니다. 그건 제 알바 아니고요. 아마 방송도 한번 튕길 건데. 그러면은 브라질 현재 브라질로 도착했으니 오케이. 브라질로 도착했으니 이제 뭐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시 스팀을 킵니다. 다시 스팀을 켜세요. 다시 스팀을 켜고
두둔두둔 스팀에서 이제 제 아이디를 칩니다. 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준비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일단은 브라질로 왔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 먹어야 돼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할 것은 현재 국가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상점 국가 업데이트를 누르셔서 여기서 이제 브라질을 선택합니다. 브라질을 선택하게 되면은 청구지 주소를 입력하라는데 여기서 제가 준비를 안 하면은 저는 BM이 아닙니다. 일단 이름.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이 주소지에 대해서 관계가 없으며 이제 이 주소지는 그냥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낸 주소지인지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 방법을 써서 일어나는 모든 뭐 그냥 뭐 이제 스팀적인 이제 밴이라든지 이제 차단이라든지 스팀적으로 이제 뭐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이제 그뭐 아이디가 이제 없어지거나 뭐 그런 책임은 절대로 지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을 쓸지 안 쓸지는 여러분들의 자의에 달려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BM. 참고로 브라질로 간다는들 한국으로 나오니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 책임 아니라고 쓰던 말도 마음대로 이건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단지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뿐. BM. 해갖고 C. C는 일단 이걸 치셔야 됩니다. 저도 이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저는 여기를 준비했는 그냥 주소지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를 치고 우편번호 그냥 대충 칩니다. 저도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인터넷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주소는 이걸 칩니다. 하나하나 막다 쳐야 돼요. 자, 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까지 딱 치면은 국가 변경하면 2주일 동안 변경하면은 뭐 브라질로 가면은 뭐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네, 이걸 변경하게 되면 2주일 후에 또 변경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브라질로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오는 데는 2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미리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고합니다. 이걸 누르는 순간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을 거니 이거는 선택하든 말든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뭐 대리구매해 주세요 안 해줍니다. 혹시나 유튜브 댓글로 대리구매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거안 합니다. 심지어 저 VPN 프로그램 인터넷 검색해서 받으세요. 저는 절대로 이 VPN 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미리 알려드립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브라질 친구가 없다면은 방법이 없겠지만 브라질 친구가 있다면은 브라질 친구한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게 옳은 방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편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법은 아니 불법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 잘 모르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국가를 변경하겠습니다. 짠 하면은 돈이 브라질 통화로 바뀌면서 아 그리고 미리 스팀 지갑 그 뭐냐 자금에 그 10만 원을 입금해 놓으세요.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왜냐면은 넘어오게 되면은 10만 원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오게 되면은 이게 환율이 바뀌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은 수수료를 뗄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신기하고 훌륭한 워해머 토탈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워해머 토탈로 검색. 워해머 토탈로는 한 4만 5만 원이면 살수 있지만, 자, 이제 그러면은 149.99 브라질 돈이라고 이제 뜹니다. 이제 워해머 톨타워를 살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대로 장바구니에 담으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였고요. 2016년 4월 29일 날 출시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알아서 있으신 분들로 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했듯이 스팀 지갑에 돈을 넣어 놓으시면 그냥 바로 이거 갖고 결제하시면 되니까 이제 해외 수수료나 그딴 거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뭐 지갑 넣을 때만 수수료 떼시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 B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을 뿐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 책임이며 저는 도저히 알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로써 뭐냐 워해머 톨타워를 이제 한국 컴퓨터에서 IP를 우회 헤쳐먹어서 구매하는 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결론, 내 책임 아니니까 할지 말지는 니 알아서 정해라! 우와하! 저기에서 선물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인맥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해외 아는 친구가 없는 어머니 아웃사이더다. 방법 없습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더 저 어머니 똑바로 된 정보가 있으면은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빔이었습니다. 결론, 브라질 맥주 사줘요.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제 방법을 쓰던 말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난 이거 유튜브 올릴 거야. 웨머 톨타운은 아까 얘기했듯이 2016년 4월 29일 날 출시가 되니 지금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과 질척!